정재영 단장님을 사실 개그맨인지 아는 그래서 사실 음악인이라는 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여러분, 클래식의 대가 모차르트가 BTS의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? 아니죠, 못하죠. 일단 반대로 BTS의 작곡가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? 아, 그것도 힘들죠. 하지만 우리 정 단장님은요,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영화 OST, 광고음악, 예능 프로 음악, 피아노 연주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곡이 다 가능. 아니,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한식도 팔고 뭐 이런 다 파는 그런 느낌인가? 양식 뭐. 정 단장님은요, 이문세, 이소라, 엄정화, 성시경, 아이유 노래는 물론 희대의 명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. 아~ 작곡을 하셨어요. 맞아. 아, 아 맞다, 기억난다. 네. 진짜요? 세영이는 날 어떻게 봤었던 거야? 아, 그냥 저보다 작은 사람. 아니, 대단하신. 우와, 대단하다, 진짜. 어. 날 믿을 거예요. 맞아요. 네, 그 노래. 창 밖으로 하나둘씨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변지를 써. 처음 제가 남한테 줬던 곡이 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였어요. 그 곡을 하다가 지원 씨가 다 좋았는데 안 되던 한 부분에 가성 아니에요? 가성? 그 가성을 네. 지원이가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가성을 들어서 했었던. 아니 그때는 이제 끊어갈 수가 아마 없으니까 맞아요. 아주 짧은 펀치가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내게로 맞아요 내게로 오! 그래서 그 음반에 지금 목소리가 네, 진짜로? 진짜로? 이게 왜냐면 그 친구가 이미 앞에 고음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그다음에 제가 초보 작곡가였으니까 이 가성 부분은 사실 좀 앞에 불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때 이제 너무 시간이 없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다시 들어봐야겠다. 아,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진짜 이 노래 좋아하는데 한번 좀 이렇게 아 그럴까요? 야 이거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건 나도 저도 몰랐어. 이거. 근데 저는 이제 단장님 TV 나오면은 마냥 웃진 않을 것 같아. 너무 대단한 사람이네. 나도 저도 몰랐어. 이거. 우리가 처음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. 다시 해볼까요? 아, 자, 밖으로 소름 돈다 이 노래. 어렸을 때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. 이게 너무 낮구나.
눈물 모아 사실 전 아까 맨 처음 키가 맞았거든요. 아니 아니 자기가 한다고 맨날 키를 낮춰 좀 옮겼다가 내가 그걸 할 줄 몰랐네. 아 그래서 어 눈이 지금 어떻게 아니 그 부분이 이제 교묘하게 키가 낮아졌었어. 아니 우리 시연이랑 지찬이랑 요은이는 이 노래 알아요? 아니요. 모르죠. 몰라. 모르고 들었는데 이 노래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저는 그냥 그냥 곡이 물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와 대박이다. 재밌는 친구들이네.